깊은 겨울 또다시 얼음판을 찾아 강화도로 떠난 붕가붕가 일행. 파고 또 파고 옮기고 또 옮기고 열심히 심오하게 낚시를 해보는데 과연 이번엔 강매제의 얼음 낚시층 코스를 깰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입질이 없으면 뭐 그냥 놀아? 어? 뭐라도 해야지. 자, 심심한 분들 붕가붕가와 함께 얼음 낚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자고요. 자자, 고고씽. 그들이 아침 일찍 도착한 이곳은 인천 강화군 하전면 이강리에 위치한 이강수로. 사계절 낚시가 가능한 이곳은 겨울철 얼음 낚시에 마리수와 씨알 좋은 붕어가 많이 낚이는 걸로 유명한데, 오늘 붕가붕가 일행도 그 유명세를 보러 이곳을 찾았다. 도착하자마자 벌써 얼음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데. 나의 힘을 도와주고 왔어. 너무 투명해서. 한 손으로. 이거 그렇게 안 죽어? 포세이돈! 물의 여왕! 물의 여왕! 아, 이런 거 나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안 생길 것 같아. 남자? 남자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안 생겨요! 안 생겨. 생기지 않아요. 영상이에요, 지금? 아, 연애 하도 많이 해서 그만. 나도 저는, 남자친구를 구합니다. 저는 붕어와 연애할게요. 남자친구를 구합니다. 맞아, 우리 카페에 올려주세요. 우리 카페에 남자친구를 구합니다. 아내 같은 남자친구를 원합니다. 돈 많으면 40대도 상관없고요, 저는. 돈 없으면은 저보다 어려야 되고요.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키워주실까요? 쓰레기. 강매제가 낚싯대를 들여오는 동안 그녀들은 요즘 유행하는 개그 코너를 시청하는 모양이야. 아는 오빠. 느닷없이 진일이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를? 김진일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빠밤! 씨알바 괜찮죠? 근데 뭐? 막 이런 거. 아이고야, 야, 애들아, 됐다 됐어. 형님, 우리 얼음 솔채가 없어졌어요. 낚싯대도 한 대가 없어지고. 솔채가 어디 갔지? 원래 그때 다 넣었는데. 오늘은 겨울 낚시의 필수품인 얼음 뜰채를 안 가져온 모양인데. 오늘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니? 한편 유리바다의 옆에 얼음 구멍을 뚫어보는 아영이. 키 큰 진일 오빠 옆에서 하면 고기도 잘 낚을 수 있겠지? 키 크니까. 키 큰 진일 오빠의 장점 키. 그리고 키! 세 번째도 키! 진일 오빠 몇 센치예요? 184cm입니다. 우와! 조인성의 버금가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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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키! 우리 아영이의 장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아영이는 얼굴! 몸매! 아영이는 여자고요. 아영이는 여자입니다. 아영이는 여자입니다. 이러지 마요. 아영이는 분명히 여자입니다. 여자 좋아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근데 손도 많이 가는 여자예요. 왜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볼 곳이 많아요. 아, 좀 다듬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다듬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더 쉬워요. 진일 오빠의 장점 키! 우리 진일 오빠는 얼굴만 뒤통수에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조인성이야. 저기 말고 저 뒤통수를 다시 갈아엎어주면 조인성을 버금가든 훈남
부담이 될 텐데 조금 아쉽죠. 그 정도만 딱 그것만. 우리 미니의 장점은 그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미니의 장점은 힘. 두 번째도 힘. 마지막도 힘. 역시 힘파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붕가붕가의 교황 미니입니다. 지금 왔는데요. 이제 낚시를 하려고 다 뚫었어요. 수심은 한 2m 정도 나온대요. 그리고 여기는 걸리면 무조건 월척이래요. 근데 여기에 지금 3분 다른 낚시꾼들이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대요. 그리고 다 입질이 없대요.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얼음 낚시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얼음 낚시예요. 저렇게 아야 언니 너무 시끄러워. 아 진짜 교양 없게. 요즘 씨알이 좋아졌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를 하고 찾은 이곳 이강리수로에서 미니는 과연 얼음 낚시 첫 붕어를 낚아낼 수 있을까? 저 차가워. 어째 차가워. 할 거 없어. 한눈에 봐도 수심 맞추는 실력이 늘은 미니. 어? 나 수심 딱 맞춘 거 봐. 어머. 어쩜 이렇게 잘할까? 딱이네 딱. 엄마 엄마. 외롭다 연말 되니까 안 생겨요. 물고기도 안 낚이고 남자도 안 낚이고. 아, 해는 같이 보러 가야 되는데. 아 팍팍팍 아, 노란 물이 그냥 팍팍팍 쏙 나게 된다. 낚시 스타트. 예. Yeah. 아, 씨. 이 자리가 아닌가 본데. 얼음 낚시에 짜증 남은. 앉아서 5분 동안 입질이 없으면 바로 자리 옮길까 말까 하는 이 고민스러움. 큰일이네. 또 얼음 좀 파. 딴 데도 다 못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분류권을 가야 할지 아니면은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일세. 그렇게 유리바다와 아영이는 각자의 포인트에 미끼를 끼워서 대를 피고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나는 그 건더기를 보고 말았다. 다시 보여줄게. 너 되게 좋아한다. 꼬마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 너 잘 때 자꾸 상상하지 마. 응? 카메라를 찍혔어.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찍혔길 바래. 김진일의 장점 두 번째. 건더기가 크다. 콧물이 코딱지가 크다. 저는 지금 낚싯대를 상공대 뭐 낚싯대 길이야 뭐 그게 상관없는데 낚싯줄을 1.5호를 썼어요. 1.5호를 쓰고 찌는 견무자 코브라 찌. 네, 이제 부력은 한 4호 정도 궁돌 4호 정도 3, 4호 정도 되는 봉돌을 해서 수심은 이제 2m권 정도 2m. 미끼는 지렁이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솔체를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손으로 얼음을 떠야 될 판입니다. 얼음이 생각보다 따뜻해요. 아유, 우리 솔치 안 갖고 와서 이거
선으로 까야 돼. 없어요 그거? 어 이거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여기다. 참아, 아 떠주세요. 이쪽부터 떠주세요. 찾고 떠올 만한데. 아우. 아. 진율 오빠는 세 번째 장점 추위에도 잘 견딘다. 추위에도 얼음에도 강하다. 근데 뭐 어쩌라고. 다행히는 여자다. 장점 또 여자다. 예쁘다. 귀엽다. 패션이 스타. 이거 괴물 소리예요? 아니에요. 돼지 멱살 소리잖아요. 아, 나 너 넘어질 뻔했어. 아까도 넘어질 뻔했어. 오늘은 웬일인지 심각하게 찌를 바라보고 있는 미니. 강매제도 오늘은 여간 진지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 진지한 바람을 붕어는 알기나 하는지 야속하게도 아무런 입질이 없다. 저쪽 조항은 어떤지 살펴보러 가는 강매제. 와 진짜 큰일이네. 나 안 넣으면 안 되는데. 꿀이 다 굽히나? 어 괜찮다. 뽀뽀뽀뽀뽀뽀뽀. 거기 가지마. 거기 도망가. 말을 해야돼. 거기 없어요 지금 여기. 나 지금 딴 데로 가야겠어. 어찌 누가 마실 때 되게 잘 마셨다 이거. 아니네. 전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30분 정도 입질이 없자 이동을 결심한 강매제. 어느 곳이 잘 나올지. 아우 정말 이거 자리 정하기가 어렵다. 어? 어려워. 미니도 입질이 없자 눈치껏 자리를 옮겨본다. 그 사이 유리바다와 아영이는 노래로 이 여유로움을 만끽해보는데. 잘 가 하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도 웃음 하나줘 나를 잊지마. 뭐야 왜 흥을 깨? 아니에요 진유로 뭐 장가 보내기 포즈 해드니까.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부자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집에 갑시다. 아이고야 야야 이거 못 말리는 불협화음 커플이 나셨네요. 어? 부지런히 옮겨다니면서 얼음 구멍을 뚫어보려는 강매제. 오늘만은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는지 집중력이 상당하다. 와, 대박이다. 깊어요? 진짜 오늘 같은 날씨에 다른 데 가면 진짜 대박 터질 텐데. 이런 날씨에 얼음 낚시 안 나오는 게 없는데. 목을 확대하지 말라고. 아! 내 목을.
내 몸은 소중하니까 지켜주세요. 그 어디서 또 확대지래요. 아, 저희 두 번째 얼음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좀 그때보다 저번보다 날씨가 따뜻해서 굉장히 하기 좋고요. 얼음도 굉장히 굵게 잘 얼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지금 저는 26대 하나 쳤습니다. 하나에 집중을 해보고 자리를 계속해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고 옮기고 집중하고 옮기고 집중하고 옮기면서 붕어를 유혹하겠습니다. 전 김아영이니까요. 모공 이렇게 블러 작업해주세요. 블러 자리 옮겼습니다. 블러 작업해주세요. 이렇게 감독님 블러 작업해주세요. 요즘은 영상이 좋아서 포토샵도 된다던데. 한편 유리바다의 자리에도 입질이 없자 자리를 옮겨보려는데, 먼저 자리를 옮길 요량으로 미니가 가진 끌을 뺏어보려는 악당들.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기만 해봐. 오지마. 오지마. 이거 빠뜨린 적은 있지? 여기 살 거예요? 응. 한겨울이지만 얼음이 두꺼워 구멍 몇 개만 뚫으면 어이야 이거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가 풍가.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이강리 수로, 여기 이강리 수로 맞나? 그 이강 수로에 와서 낚싯대를 폈습니다. 쉬고 지금 두세 번 자리를 옮겼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 이곳에서 많은 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역시 뒷북인가 봅니다. 지금 바람도 없고 기온도 그렇게 춥진 않은데 아직 입질이 없어요. 수심은 2m에서 2m 50 정도 되고 지렁이를 이제 달아서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 조금 더 해보고 일단 오늘은 부지런히 자리를 옮겨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입질이 없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한 강매제. 졸면 안 돼. 낚시에 집중. 입질이 없는지 졸기 시작하는 아영이를 놀래키러 가는 미니. 어디 숨었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붕가 붕가 제가 나온 곳은 저 마이크 좀 대주세요 네 제가 나온 곳은 이 강화도에 이강예술로라는 곳입니다 오늘 장소 선정은 강미재가 했어요 네 오늘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들어가 보죠 아직까지는 내 날씨가 너무 푹해서 빙질이 좀 약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안전하게 낚시하려고 고기 마릿수보다는 여기 여성 조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마련한 곳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못 낚아도 되는 겁니까? 입질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저 얼음만 몇 개를 보셨죠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까지는 진짜 잘 나왔던 곳이에요 아니 항상 지난주엔 잘 나왔대 항상 지난주에 와 그러면 항상 지난주에 가지 왜 항상 다음주에 가지? 지난주에 가고 또 다음주에도 잘 나와 맞아 근데 내가 당신네들 스케줄 맞추느라고요 우리 한가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그게 보기가 잘 나왔는데 또 저희가 도착하니까 고기가 잠잠 저희뿐만 잠잠.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잠잠 싹 싸늘하다 까 싸늘하다 두 시간 동안 한 네 번을 옮겼어요 저희도 자리를 근데 입질 한 번 입질 딱 한 번 있었어요 3cm 옆으로 쓱 올라가는 입질 딱 한 번 봤고 아 붕어 이렇게 훅 지나갔구나 그러니까 붕어가 아닐 수도 있죠 꼬리로 이렇게 훅 치고 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늦게까지 해봅시다 날씨도 좋고 네. 이제 빙진은 상당히 좋아 10cm 이상 얼었고 그래서 안전에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cm 이상 얼었는데 네. 진일 오빠가 지나다닐 때마다 빠지지, 얼음에 빠지지. 안 갈라져요. 안전하지 않던데 갈라지는 모습이 보여요. 진일 오빠의 몸무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100. 저기 그쪽 100? 그쪽도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다 거기서 거운 것 같은데. 얼굴. 너 억울해. 나 유진인데. 너 유해진이라고. 유해진이라고. 자 정리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열심히 한번 낚시를 해보고 반드시 붕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붕가! 붕가! 다음 편 예고! 강화도의 이강일 수로를 찾은 붕가붕가 일행과 좋은 날씨에도 별다른 입질을 받지 못하자 근처의 망월 수로로 자리를 옮겨보는데 어떻게든 낚아버리는 노력이 가상했는지 용왕님께서 한 수를 점지해주셨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그녀들은 오른판 위에서 썰매 타기 놀이가 한참이다. 늘 즐거운 붕어 낚시 여행 붕가붕가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